우리 주위에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포항시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꾸준히 힘쓰고 있는데요. 이에 기존 영유아, 노인 중심의 일상 돌봄 서비스 영역을 청중장년으로 확장해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기틀을 더욱 튼튼히 합니다. 지역 종합병원 등도 포항형 통합 돌봄 체계 구축에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포항시는 9일 지역 내 5개 종합병원과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포항시와 지역 종합병원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일상생활에서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을 발굴 및 지원하고, 이를 통해 시민 건강관리 체계 강화와 복지 서비스 향상을 도모합니다. 협약을 통해 지역 의료기관이 일상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 발굴에 힘을 보태게 되면서 돌봄 가족 부재로 인한 장기 입원 환자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아가 의료복지 서비스와의 연계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일상 돌봄 서비스 사업은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 및 가족 돌봄 청년에게 재가 돌봄, 가사 등의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사업으로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동의 중심도시 최강 포항의 저력을 다시 한번 입증합니다. 지난 12일 제62회 경북도민체육대회 포항시 선수단 출정식이 열려 종합 우승 4연패 달성의 필승을 다짐했는데요. 도민화합회장 경북도민체육대회에서 올해도 우수한 기량을 뽐낼 포항시 선수단의 안전과 선전을 기원하겠습니다. 포항시와 포항시 체육회는 12일 제62회 경북도민체육대회 포항시 선수단 출정식을 열었습니다. 이날 출정식에는 참가 선수단과 종목단체 및 체육회, 읍면동협의회, 서포터즈 등 40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출정식은 30개 종목단체 선수단 준비 상황 보고를 시작으로 선수단 단기 수여, 필승 결의문 낭독, 서포터즈 결연, 필승 구호 재창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한편 제62회 경북도민체육대회는 5월 10일부터 13일까지 구미시 일원에서 열립니다. 포항시 선수단은 30개 종목, 90개 부전 종목에 674명이 출전해 종합 우승 4연패를 목표로 열전을 펼치며, 종목별 범시민 서포터즈는 훈련장 및 경기장을 방문해 선수들을 격려, 응원할 예정입니다. 포항시가 전국 최초 4년 연속 우수특구 지정 등 성과를 거둔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의 사업 종료 후 후속특구 사업 모델 발굴에 나섰습니다. 시는 관련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가지고 전지보국 실현을 위한 또 하나의 디딤돌을 놓았습니다. 12일 포항시는 배터리 규제자유특구 고도화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에서는 규제 자유특구 성과 연계 고도화로 글로벌 스탠다드 확립에 초점을 맞춘 글로벌 혁신특구 추진 방안과 기술 개발 및 전기 선박 등 적용 분야 확대의 목표를 둔 리사이클링 분야 특화 지역 혁신특구 추진 방안 등이 제시됐습니다. 현재 포항시는 배터리 글로벌 혁신특구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지역 혁신특구는 경북 전역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해 포항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 성공 모델을 광역 범위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시는 내년 블루밸리 국가산단에 준공을 앞둔 자원순환 클러스터가 배터리 재활용 종합관리의 중심기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며, 경북 테크노파크 등 국내외 시험 인증기관과의 유기적 협력 관계, 경북 전역의 2차전지 산업 생태계를 활용한 지역 혁신특구 사업 모델을 구체화해 나갑니다. 아울러 영일만 산업단지 등 해양이 인접한 지리적 여건을 활용한 전기 선박 산업파크 조성도 구상하고 있으며, 연내 용역을 통해 관련 기본 계획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포항시는 8일 포스코 PR테크 포항시 가족센터와 다문화 및 다자녀 가족, 한부모 가족 등 돌봄 이웃 무료 세차 지원 서비스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은 포스코 PR테크 내 세차동 호회의 재능봉사로 추진됐으며,
각 기관은 대상자 연계 및 홍보 등에 협력하고 매주 1회 대상자들에게 세차 서비스를 제공해 시민 생활복지 향상에 기여합니다. 11일 포항시는 2024 포항 해병대 문화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준비 상황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보고회에서 시는 축제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교통대책과 노점상 단속, 위생 분야 등 분야별 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한편 올해 포항 해병대 문화축제는 이달 27일과 28일 오천읍 해병의 거리와 해병대 제1사단 일원에서 열립니다. 이강덕 포항시장 주재 민선 8기 시민소통 공감의 날 주민 건의사항 보고회가 11일 열렸습니다. 이번 보고회는 올해 진행된 4개 지역 시민소통 공감의 날 행사에서 수렴된 시민 의견 등이 시정에 적극 반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와 관련해 부서 간 협업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포항시 청소년재단 제3대 대표이사로 최재민 신임 대표이사가 취임했습니다. 앞으로 2년간 포항시 청소년재단을 이끌게 될 최재민 신임 대표이사는 보다 경쟁력 있는 재단 운영에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포항시는 12일 개족산 황토길, 역발상의 길이 있다라는 주제로 2024년 포항 그린웨이 아카데미를 열었습니다. 이날 강의는 조웅래 선양소주 회장이 14.5km의 임도에 맨발 걷기를 위한 황토길을 조성하게 된 이유와 과정 등의 이야기로 꾸며졌습니다. 네, 포항시는 시민과 기업이 겪는 불합리한 규제 및 제도를 발굴 개선하기 위해 민생 규제 혁신 아이디어를 공모합니다. 시민 안전 등 공익을 위한 규제가 오히려 우리 삶에 불편을 끼치는 경우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데요. 개선이 필요한 법령과 제도에 대해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규제 개선에 관심이 있는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 주시면 되는데요. 다만 단순 진정 및 민원, 타 제한 제도 등을 통해 이미 제출된 의견은 제외합니다. 포항시 규제 개선 아이디어 공모전 4월 30일까지 진행되고요. 더 자세한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 포항시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